이 시간에는 건강식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고대하고 고대하시든 뉴스타트에서는 어떤 특별한 건강식이 존재한다고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음식을 건강하게 먹느냐. 네. 건강한 식생활 습관. 이것이 중요하지. 사람들이 항상 뭐를 찾듯이 어떤 게 제일 좋은 건가. 네. 그런 사고방식으로 여러분이 접근을 하면 안 됩니다. 사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특히 동양 사람들은 이 세뇌가 딱 되어 있어요. 우리 몸에 좋은 거가 있다. 그렇죠? 있다. 근데 그것은 뭐예요? 비싸다. 구하기 어렵다. 너무너무 귀하고 아주 구하기 어렵다. 그리고 비싸다. 여러분, 그런 게 없는 이유가 뭘까요? 그런 생각이, 그런 생각도 알고 보면 참으로 어떤 사고방식이에요? 조건적 사고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조건적이다 라고 생각하면 음식도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거는 뭐예요? 비싸고 귀하고 예?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근데 알고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몸에 좋은 걸수록 어떻게 해놔야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이요? 네, 좋은 거니까 더 뭐예요? 많이. 네. 그런 사고방식. 왜? 좋으니까. 좋으니까 더 많이 흔하게 해놔야지. 그렇죠? 그게 옳은 생각이다.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뉴스타트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사실 알고 보면 그래요. 그래요. 자, 이제 그 우리가 기본 여건이 중요해요. 그렇죠? 뉴스타트에 있어서 핵심은 뭐예요? 생명이고, 그 다음에 생명, 다음에, 그 다음에 기본 여건을 잘 갖춰주면 우리가 생명을 많이 받아들일 수 있다. 근데, 그러니까 이 생명을 많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그 기본 여건을 따져보면, 예를 들어서, 햇빛, 공기, 물, 휴식, 운동, 믿음. 이거 비싼 거 있어요? 다 공짜야. 그렇게 해놔야 그게 진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 말이. 그렇죠. 예? 아니, 예.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를 댕겨도 돈을 많이 내는 사람은 예, 더 쉽게 천국 가고 이런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예, 그러니까 죄가 많은 곳에 어떻게 은혜가 더한 것이지. 그러니까 그 말은 흔하고 흔한 것이 쇠 빌린 것이 더 좋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건강에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라면 그게
없어지면 어떻게? 그게 없어지면 죽어야지. 그게 그렇게 중요한데.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걸수록 그게 없어지면 금방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없어지는 순간 금방 죽어버리는 게 뭐예요? 생명이지. 그러니까 이제 생명이 제일 중요해. 그런데 이 생명은 공짜야. 이 온 우주가 우리 모든 사람들이 뭐 속에서 항상 살고 있어? 생명 속에서. 공짜야.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공기야. 공기는 얼마 동안 숨만 쉬면 죽어요? 5분입니다, 5분.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예요? 물이야. 물은 일주일 안 마셔야 죽어요. 그러니까 음식은 뭐 한 40일, 50일 굶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지 이제 알겠죠. 예. 네. 그 중요할수록 공짜야. 그래서 흔에 빠지고 어디에나 있고 누구나 마음대로. 자, 공기 마음대로 마실 수 있는데 우리가 마실 수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우리가 어떤 순간이에요? 우리가 숨을 죽이는 순간입니다. 숨 죽이는 순간은 어떤 순간들입니까? 네, 두려울 때, 불안할 때, 긴장할 때, 걱정할 때. 가만있어 봐. 숨 안 쉬어.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너무 분하다, 너무너무 화가 났다, 그러면 어떻게 돼? 숨 막히는 거예요.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몸에 중요한 것일수록, 건강에 중요한 것일수록, 값없이, 은혜로, 공짜로, 조건 없이, 우리는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 놓으셨다.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여러분, 먼저, 이제 우리가 음식으로 들어가서, 음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를 알려면,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당뇨병 강의를 할 때, 활성산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요게 활성산소입니다. 이 활성산소는 어디서 생산된다고? 네? 미토콘드리아에서 뭐를 한 결과로 부산물로 생긴다고? 당분이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산소가 들어가고, 스파크가 와서 당분이 타면 뭐가 생산되면서 에너지가 생산되면서 이 에너지 생산의 부산물로서 활성산소가 생긴다. 이 활성산소가 그냥 가만 놔두면은 처리를 하지 않으면 세포막을 공격해서 세포막이 망가지면 세포는 어떻게 죽는다. 그래서 세포가 점점 빨리빨리 망가질수록 노화 현상이
빨라진다. 그래서 이 활성산소는 세포를 죽여서 노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를 파괴합니다. 파괴해서 미토콘드리아 숫자를 자꾸 줄어들게 만들어.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된다? 맨날 기운 없다는 사람이 된다. 까칠한 시어머니처럼.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 활성산소가 유전자를 공격해서 변질시켜서 여러 질병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질병의 원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물질적으로 볼 때 활성산소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활성산소를 처리할 수 있는 방도를 어떻게 딱 만들어 놨어요. 우리 간세포 속에 이 SOD라는 이 노란색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딱 집어넣어서, 요 유전자가 딱 켜지기만 하면 SOD가 생산이 되어서 이 SOD가 생산되면 활성산소가 뭐로 변한다? 네, 물과 산소로 변한다. 이 말이에요. 물과 산소. 그래서 물과 산소 오면 우리 몸에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네, 우리 몸에 좋은 거예요. 그래서 활성산소 같이 우리 건강에 가장 해로운 것도 하나님은 우리 몸에 아주 좋은 물과 산소로 변하도록 그렇게 다 해 놓으셨다. 그런데, 네, 그래서 우리가 안 늙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SOD가 많이 생산돼야 돼. 그렇죠? 우리 미토콘드리아가 빨리빨리 없어지지 않으려면 SOD가 잘 생산되면 돼. 우리가 유전자가 변질돼서 암이나 다른 질병들에 걸리지 않으려면 뭐만 잘 생산되면 돼? SOD만 생산돼. 그래서 병 안 걸리고 잘 살 수 있도록,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늙지 않도록 다 해놨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렇게 SOD가 잘 생산되도록 유전자를 잘 만들어 놓으셨지만 우리가 그 유전자를 사용하지를 않는다 말이야. 사용하지 않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사용하네요? 네? 짜증내고 화내고 신경질내고 미워하고 그러면 유전자 꺼져버렸어. 유전자 꺼버리면 있으면 많아. 그래서 우리는 이 조건적인 사고방식 때문에 계속 이 유전자를 끄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유전자를 자주 많이 끄는 사람은 빨리 노화되고 빨리 기운이 없는 사람이 되고, 예. 여러 가지 질병에 빨리 걸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한간에서, 담배를 피우면, 폐암에 걸린다라는 얘기를 상식적인 차원에서 사실은 하고 있어요. 그것도, 그게 진짜 진리는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통계적으로 그런 거지. 왜냐하면, 담배를 피우면 폐암에 걸리게 돼 있다면, 담배를 많이 피우는 사람은 폐암에 다 걸려야지. 그런데 이 세상에 담배 피우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담배를 피움에도 불구하고
폐암에 안 걸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 그렇죠? 그러니까 담배가 폐암의 원인이다라고 말할 수는 사실상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담배를 피우지만 폐암에 걸리는 사람이 있고 안 걸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차이는 뭘까? 바로 활성산소입니다. 즉 활성산소라는 것은 이 활성산소가 일로 직진하는 사람이야. 담배를 많이 피워도 활성산소가 어떻게 직진하지 않고 좌회전입니까? 여러분 볼 때는 예? 우회전이에요. 예. 아, 좌회전이네. 좌회전해서 예. 활성산소가 좌회전해서 좌회전하면 SOD를 만나게 되고 SOD를 만나면 활성산소가 더 이상 활성산소가 아니야. 물과 산소로 변해. 그래서 SOD를 잘 생산하는 사람은 담배를 많이 피워도 어떻게? 폐암에 안 걸려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폐암 걸렸다고 다 담배 피우는 사람도 아니에요. 담배 안 피우는 사람도 폐암에 뭐요? 걸려. 그리고 담배를 그냥 하루에 두 갑, 세 갑씩 피워도 뭐예요? 폐암 안 걸리고 멀쩡하게 90, 뭐, 살다 죽는 사람도 있어. 그 차이는 뭘까? SOD의 차이야. 이 SOD가 잘 생산되는 사람은, 그러니까 담배 연기 속에 있는 발암 물질도 이 활성산소와 함께 가서 이 유전자를 공격해서 변질시킵니다. 그런데 사실 담배 연기 속에 있는 발암 물질보다는 이 활성산소의 작용이 폐암을 발생시키는 데 더 기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도 이 내면의 환경은 다 달라요. 그렇죠? 자, 어떤 사람이 이제 일을 부지런히 열심히 하다가 이제 휴식 시간이 됐어. 이제 커피를 한잔 하면서 담배를 피워물어. 피워물면서 피워물고 하고 이제 어떤 사람은 좋은 생각만 하는 거야. 담배 피워 물었다 하면. 우리 여기 우리 이 아저씨 같은 긍정적인 생각. 그렇죠? 뭐라 그래? 와, 참 상구 그 자식 참 좋은 놈이었어. 참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그 자식하고 참 재밌게 놀았지. 그 어떤 여름, 그 송정 해수욕장에 캠핑하던 생각이 나네. 그러면 담배 연기 속에 있는 발암 물질만 폐로 들어가는 거야. 뭐는 안 와요? 활성산소. 왜? 그 긍정적인 아름다운 생각을 하면서 알파파가 되니까 담배 피울 때마다 알파파야. 그러니까 SOD가 잘 생산이 돼가지고 이 활성산소가 물과 산소로 변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담배 연기 속에 있는 발암 물질만 가지고는 정상적으로 건강한 폐세포를 암세포로 만들기는 역부족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폐암에 잘 걸릴까? 담배만 피워 물었다 하면 상구 그놈의 새끼. 내가 잡히기만 잡혀라. 내가 가만 안 둔대, 이놈의 새끼. 지가 내 돈 떼먹고 어디까지 갈 거야. 이러. 좀 쉬는 시간만 있으면 그 시간마저도 뭐예요? 생체 전자파를 베타밥으로 만들어버리는. 네. 그런 사람이 되지는 않아요. 그것 때문에 이 활성산소가 더 가장 중요한 발병의 유전자 손상의 원인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SOD라는 물질을 생산하도록 해놨어요. 그런데 이 활성산소가 이 미토콘드리아를 파괴하고 세포막을 파괴하고 유전자를 손상시키고 변질시키는 이 작용을 산화작용이라 그럽니다. 왜? 이게 뭐니까? 활성산소니까. 활성산소니까. 그래서 산화시켜. 그래서 유전자를 구성하는 물질이 뭐예요? DNA라는 물질이야. 그 DNA를 산화시키면 변질돼 버려. 세포막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화학 물질이 있는데 이거를 산화시켜 버려. 미토콘드리아도 마찬가지. 그래서 산화가 되면 변질이 돼. 그러니까 이 SOD라는 물질은 뭐를 방지해 주는 물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산화 방지 물질이다. 산화 방지 물질. 그래서 활성산소의 작용이 산화 작용인데 산화 작용인데 이 산화 작용을 방지해 주는 물질이 바로 산화 방지 물질이야. 또는 항산화제라고 부릅니다. 항산화. 항산화 물질. 그러니까 SOD 같은 물질은 항산화 물질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몸에 정말 많이 필요한 것이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이 알고 보니까 SOD와 같은 그런 종류의 항산화 물질이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면 왜냐하면 이 SOD 유전자는 자주 우리가 꺼요. 응. 꺼니까 이 지금 활성산소는 계속 생산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SOD가 꺼지면 어떡해? 이게 문제가 심각해져.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해놔야 되겠습니까? 그 SOD 유전자가 꺼지는 때를 대비해서 이 산화방지 물질을 어디다가 많이 넣어놔야 되겠어? 예? 음식에! 그러니까 질병 예방 또는 질병 치유. 그래서 이 활성산소가 이 산화방지 물질, 이 SOD의 산화방지 물질을 만나서 물과 산소로 돼버리면 이제 여기 상처받은 세포막이나 미토콘드리아나 유전자가 어떻게 될 여유가 있겠습니까? 회복될 여유가 있어요. 그런데 계속 활성산소가 가서 때리면 회복될 수가 없어. 자, 그러려면 이 SOD가 잘 생산이 되면 되는데 우리가 이 산다는 게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야. 그렇죠? 주위 사람들의 이 나하고 엮인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나는 화내기 싫은데 화낼 수밖에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들이 이제 생겨서 내 SOD 유전자가 꺼지기도 하고,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누가 아셨을까? 하나님이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SOD를 대신하는 다른 여러 종류의 산화방지 물질을 음식 속에 넣어 두셔야 되겠죠. 네. 그렇죠. 애들이 SOD 유전자를 만들어 놔도 자꾸 끌 거야, 아마. 그러니까 다른 산화 물질을, 방지 물질을 만들어가지고, 야, 준비를 해놔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산화 방지 물질에 종류가 아주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아주 귀하게 만들어 놨을까? 풍부하게 만들어 놨을까? 예. 그 이 산화 방지 물질은 풍부하게 만들어 놨는데, 그러니까 이제, 모든 동물들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어. 그렇죠? 그래서, 뭐, 소도 스트레스 받을 수 있으니까, 이 SOD 유전자 꺼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소한테도 산화방지 물질을 많이 먹여야지. 뭐, 다람쥐도 그렇고, 염소도 그렇고, 토끼도 그렇고, 예. 그래가지고, 소도 산화방지 물질을 많이 먹고 건강하게 오래 살도록 해야지.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산화방지 물질은 동물들을 위하여 만들어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근데 이 산화방지 물질을 잘 안 먹는 동물들이 있어요. 어떤 동물일까? 사자, 뭐, 호랑이 같은 거 잘 안 먹어요. 그러니까 얘들은 오래 못 살아. 얘들은 12년, 13년 하면 다 늙어 빠져가지고. 그래.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 사자 호랑이 애들은 뭐만 먹는 놈들이요? 고기만 먹는 놈들. 그러면 고기만 먹으니까 산화방지 물질 하나도 없어 음식 속에. 아시겠죠? 그래서 산화방지 물질은 막 모든 식물성 음식에 풍부하게 다 준비해 놨어요, 하나님이. 풍부하게. 모든 식물성 중. 그러면, 산화방지 물질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비타민C예요. 그래서 뭐 비타민C 주사를 뭐 맞는다든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비타민C만큼 중요한 산화방지 물질은 없어. 그럼 우리는 금방 뭐라고 생각해? 그럼 비타민C 주사 맞으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해. 그건 아니에요. 아무리 비타민C 최고로 좋은 산화방지 물질이라도 그것이 나에게 필요한 양 이상이 되면 그게 무슨 원칙, 그 기본 여건의 원칙 중에 무엇에 위배가 되는 거예요? 절제에 위배가 돼. 적당히. 근데 이거는 뭐 과하게 막 공급하는 거예요. 아직. 그렇게 되면 여러분 그 왜냐하면 이 산화방지 물질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이 비타민 C라는 것은요, 모든 식물성이면 비타민 C가 다 있어. 그 식물의 뿌리에도 있고, 식물의 껍질에도 있고, 잎사귀에도 있고, 뭐 소나무 솔잎에도 뭐 비타민 C 있어요. 그리고 열매에도 있고, 뭐 도토리에도 있고, 밤에도 있고, 과일에도 있고, 비타민 C 없는 거 찾아내기가 불가능해. 여러분이 설악산을 탁 쳐다보면, 저게 다 비타민 C 덩어리라고 생각해요. 비타민 C는 그런 식으로 천지 빽가리다. 천지 빽가리에다가, 어떻게? 천지 빽가리 말고 또 다른 말 있잖아. 쇠에 빌린 거야. 쇠에 빌린 게 비타민 C. 전라도 말로 하면 허발라다. 그러니까 비타민 C가 제일 건강 유지에 중요하다고. 왜? 왜? 이 비타민 C가 이 산화 방지제 중에 최고니까. 그렇죠? 그리고 건강 유지에 제일 중요한 것은 활성산소를 활성산소의 산화 방지 작용을 어떻게 막아야 되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제일 우리 건강 유지에 중요한 것이 바로 뭐예요? 산화 방지제예요. 산화 방지제 중에 제일 최고가 뭐라고? 비타민 C라고. 그러니까 최고로 중요한 것일수록 어떻게 쇠 빌리게 해놨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네. 비타민 C 이상으로 이 산화 방지 역할을 잘한 게 없어요. 그래서 비타민 C가 유명해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런 비타민 C일지라도 그게 좋기 때문에 과다 섭취를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야. 왜 그게 발견이 됐냐면 제가 옛날에 한국에 오래간만에 와 보니까 난리가 나서 세상에 사람들이 약국에 비타민 C 사러 댕긴다고. 예. 아이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비타민 C 바람이 상당히 오래 불었어요. 불다가 뚝 끊어져 버렸어. 왜?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무슨 기사가 났냐 하면 그 미국의 그 아이보리 아이비리그 대학 중에 그 필라델피아에 있는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그 연구팀이 비타민 C에 대하여 연구한 연구 결과가 발표가 돼가지고 뚝 끊어져. 비타민 C가 너무 과하면 뭐 할 수도 암을 유발할 수도 있다. 그래서 뭐든지 아무리 좋은 비타민 C라도 그게 좋기 때문에 과하게 섭취하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누가 와서 여러분에게 자꾸 꼬시거나 그러면 여러분 이 절제 원칙을 잘 지켜야 돼요. 우리는 좋은 거 그러면 좋은 거는 많이 자주 먹어야 돼 이렇게 딱 박혀 있다고. 그러나 아무리 좋은 거라도 너무 많이 자주 먹으면 과식이 돼버려요. 영양 과잉이 되면 뭐가 안 와? 생명이 안 온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여러분 콩도 심어놓고 비싼 비료를 막 너무 많이 갖다 주고 그러면 썩어버려요. 생명 안 와. 그러니까 절제 원칙을 잘 지키라. 노화나 암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비타민 C가 오히려
인체 DNA를 파괴하고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보고가 나왔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뉴 스타트 원칙에 딱, 네, 딱 적용이 되게 돼서.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이 좋고 비싸고 뭐 귀한 뭐 몸에 좋은 거를 알았다 하더라도 이 뉴 스타트 원칙을 벗어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제 비타민 C가 한물 갚아냈는데 요즘 비타민 C가 또 고개를 살짝 들면서 뭐 이제는 너무 많이 알약을 너무 많이 먹기가 불편해 가지고 이제는 막 정맥 주사로 막 놓더라고. 하여튼 뭐 무슨 하여튼 이 건강을 가지고 그렇게 장난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 그러면 항산화제 산화 방지제는 어떤 것들이냐 하면 여기 보시면 이 식물의 여러 가지 식물들은 색깔이 많죠, 그렇죠? 이 색깔들을 형성하는 화학 물질을 식물성 색소라고 부릅니다. 색소. 그러니까 색소들 그 색소가 바로 산화 방지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온갖 색깔 여기 안 나온 색깔도 많아요. 뭐 가지 각색의 색깔들이 다 가지 각 종류의 산화 방지 물질입니다. 자, 우리가 자두를 먹는다. 무슨 가지를 먹는다. 자, 옥수수도 옥수수 한 개가 있는데 여러 가지 색깔이 있잖아요, 그렇죠? 알 색깔이. 그것도 그 알 색깔에 따라서 그 옥수수 알 한 개에 들어 있는 산화 방지제 종류가 다 다르다고. 그러니까 뭐 산화 방지제는 쎄 빌린 거지 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거 여기에 들어 있는 이 색소를 안토사이아닌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이 가지 각종 색소로 이렇게 다른 산화 방지제들이 이렇게 보니까 색깔이 다르면 그 산화 방지 역할을 하는 부위가 조금씩 달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색깔의 경우는 관절하고 뇌에서 산화 방지 역할을 잘 한대요. 그 다음에 초록색 뭐 쎄 빌린 게 초록색 아닙니까? 그렇죠? 이건 뭐 이름을 다 갖다 붙일 수도 없어. 이건 루테인이라는 물질인데, 눈에서 산화 방지 역할을 잘 한대요. 그래서 이제 요즘 한국 사람들이 키위를 가끔 먹는 수가 있는데 우리는 키위라는 과일이 있는 줄도 몰랐죠. 키위가. 그런데 막 갑자기 왜 키위를 수입하고 난리가 났게? 바로 이 초록색 색깔, 색소 자체가 산화 방지제라는 사실이 밝혀져서 신문에 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초록색 색소를 먹자. 초록색도 뭐 얼마든지 있잖아. 그런데 그렇다면 키위를 수입해가지고 방송국하고 어쩌고 해가지고 뭐예요? 띄우자. 왜? 키위에 뭐가 있다? 산화 방지제가 있다. 산화 방지제 없는 거 없는데? 모든 식물성 음식은 다 풍부히
산화 방지제가 들어있어.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흔히 일어나는 상황은 마치 키위에만 산화 방지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인상을 가지도록 사람들을 오도하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산화 방지제가 뭔지도 몰라. 그런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 키위가 좋대. 그 키위에 산화 뭐라 그러더라? 그 좋은 물질이 그렇게 많대. 그래서 키위를 먹지도 않은 사람들이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 키위가 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고급 호텔, 비싼 인류 호텔, 로비에 가면, 예? 거기서 키위 주스가 팔리고 그런다. 예. 그런 식으로 이 건강을 이용해서 돈을 번다. 이거 참, 그렇게 되니까 또 사람들이 뭐야? 그럼 키위 주스를 자주 먹어야 되겠네. 아니, 상추, 배추, 먼지, 초록색 얼마든지 있잖아. 근데 그거 다 안 가르쳐줘. 그냥 산화방지 물질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몸에 좋다고 TV나 신문에 나와서 이렇게 선전이 되는 걸 보면 그 몸에 좋은 이유가 뭐냐고 할 때 100이면 100 다 먹에 산화방지제입니다. 아시겠죠? 이제 그런 거 보거든. 퇴! 그러세요. 놀고 있네, 그러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유사센터에 오셔서 잡수고 있는 이런 이거 특별한 음식 아니잖아. 그렇죠? 특별히 뭐 몸에 건강한 거, 비싼 거, 귀한 거 사와주고 음식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는 필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백년근 산삼 한 뿌리에 뭐 5,000만 원이다. 뭐, 이래 쌌는데요. 그러면 산삼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산삼이 좋은가 한번 찾아보세요. 뭐게? 산화방지제. 참 사람이 무식하면 웃겨요. 아시겠죠? 산화방지제. 그냥. 그래서, 그 좋은 산화방지제를 하나님이 흔해 빠지게 쎄 빌리게 해 두시는 게 당연하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부터 다시는 몸에 좋은 거는 귀하고 비싼 거다라는 생각을 하시지 뭐요? 말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또 한 번은 이제 한국에, 옛날에 한국에 타고 오니까. 아, 이제 건강식을 한다 그러면 식당 갈 때 두부집을 자주 가게 돼요. 그렇죠? 어느 날 이제 그때 두부마을이라는 그 체인들이 많았어요. 요즘 잘 안 보이대요, 두부마을. 두부마을에 이제 그때 자주 갔는데, 한 번 가니까 두부가 시큼해. 깜짝 놀라, 왜 이렇게 두부가 시큼하냐고. 그동안 신문에 깜정콩이 좋다는 기사가 난 거야. 깜정콩은 이 색깔이에요. 아시겠죠? 네. 여러분. 이제 보통 콩은 이 색깔이에요. 그렇죠? 이 색깔이 그건 이 색깔이 건 다 산화 방지제야. 깜정콩이 노란 콩보다 좋을 이유가 뭐예요? 없어. 그러니까 이제 무식하니까 이제 이 선전 거기에 속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깜정콩이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봐야 돼요. 제가 그냥 답을 드리기보다는. 깜정콩이 몸에 좋겠어.
노란 콩이 몸에 좋겠어. 한번 이때까지 들은 강의 내용을 적용시켜서 정답을 말해 보세요. 충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더 몸에 좋다라는 것은 더 흔하다라는 얘기다 이 말이에요. 귀할수록 덜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깜정콩이 더 귀하다면 그것은 덜 중요하다. 그러니까 흔해 빠진 노란 콩일수록 더 낫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깜정 색깔 이런 거는 흔하게 안 해놨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온 밥상이 시커먼 그 밥만 나갔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래서 이 빨간색은 뭐 토마토, 수박, 뭐 피망, 뭐 파초, 딸기 이 색깔들이 다 산화방지제다. 라이코핀이라는 산화방지제인데 이것은 남자들의 전립선에서 산화방지 역할을 주로 하는 것 같다. 그지 당근 이런 주황색 이건 이제 폐에 딱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산화방지제에 대하여 여러분이 뭐 신경 쓸 거 하나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몸에 가장 중요한 물질이 산화방지 물질인데 이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아주 막 흔하게 쎄빌리게 다 음식 속에 넣어두셨다 이거죠. 그래서 이 산화방지 물질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산화방지 물질이 이 식물성 음식에 있기 때문에 건강식을 하려면은 주로 어떤 음식을 위주로 해야 되냐? 예, 식물성 음식을 위주로 해야 된다. 라는 그 이유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산화방지 물질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기 한 점만 입에 들어가도 암이 팍 재발한다 이 말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얘기부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 강의 듣고 나면 여러분 냉장고에 이렇게 꽁꽁 숨겨놓고 하루에 두 번 세 번 먹고 있는 거 있으면 그게 이제 먹지 마세요. 말고 막 일주일에 한 두 번 이런 식으로 그래서 먹어주는 건 몰라도 이게 참 좋단다. 무슨 암에 좋단다. 그래봐야 산화방지제 부과해요. 그런 거 자주 먹으면 안 돼요. 아시겠죠? 똑같은 걸 자주 먹으면 안 돼요. 특히 귀하고 비싼 걸수록 안 먹는 게 좋아요. 아이고, 얼마나 속 시원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래서 흔해 빠진 게 뭐예요? 최고다. 제일 흔해 빠진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김정은이한테도 공짜로 주니까.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산화방지 물질은 식물성 음식에만 있다. 뭐, 동물성 음식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건, 그러나, 동물성 음식에 있는 경우는, 동물이 산화방지 물질을 자체 내에서 만들어낼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식물을 섭취해가지고, 그거를 잠깐 저장해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계란 노른자 외에는 이런 베타카로틴이 꽤 많이 있다. 그거는 엄마 닭이 뭐예요? 병아리를 위하여 계란 노른자 위 속에 그 산화방지 물질을 좀 저장을 해 놓은 거. 풀을 먹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계란에도 있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있는 거지. 본질적으로는 모든 산화방지 물질은 식물성 물질이다. 자, 그래서 채식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영양소의 균형입니다. 균형. 우리가 탄수화물. 탄수화물, 그 다음에 단백질, 그 다음에 지방의 비율이 맞아야 돼. 아시겠죠? 비율. 그래서 그러면 가장 정상적인 비율은 어떤 건가? 탄수화물이 70%. 단백질이 15%, 지방이 15%다. 이게 어떻게 설명하면 가장 이해하기 쉬우냐면, 이 건물로 본다. 이 건물을 뉴스센터라는 이 건물을 잘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제일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 뭐요? 에너지 비용입니다. 그렇죠? 에너지 비용이 제일 많이 들어요. 전기세, 가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기름, 때도 보일러 때는 거. 그 돈 많이 들어요. 그거 들어가는 게 한 70%대. 근데 이제, 그러면, 단백질은 뭐냐면, 건축 자재라고 보면 됩니다. 뭐, 건축 자재, 뭐, 그렇게 조금씩, 뭐, 수리할 때, 뭐, 드는 거지. 건축 자재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지방은, 건물의 단열재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삼겹살 식사를 한다. 여기 보니까 삼겹살 전문가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 삼겹살. 삼겹살을 주로 맛있게 막, 삼겹살만 나오면 자꾸 처먹는다는 말이 나오려고 그래가지고. 삼겹살을 그렇게 맛있게, 먹는 그런 식사는 뭐하고 뭐만 잔뜩 사다 놓는 거요? 예? 네? 건축 자재하고 뭐요? 뭐 벽돌 뭐 사다 놓고, 단열재 뭐 사다 놓고. 그리고 탄수화물은 뭐요? 별로 안 먹어? 그렇게 되면 균형이 깨진다. 여러분. 건축 자재 사다 놓으면 그 어떡할 거예요? 안 쓰니까 자꾸 어떻게? 자꾸 이 강당 저기도 벽돌 쌓아놔야 되고 저쪽에도 판자 좀 이게 뭐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게 자꾸 뭐예요? 몸만 불어난다 이 말이야. 그래서 탄수화물. 그래서 이렇게
균형이 딱 맞도록. 이제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채식을 하면 자꾸 단백질 걱정을 해요. 단백질 걱정 할 거 하나도 없어요. 채식 그러면 식물성 음식에는 무조건 하고 단백질이 없다는 생각을 해요. 천만에. 그러니까 우리가 쌀, 옥수수 이런 데도 단백질이 다 있어요. 쌀에는 단백질이 거의 12%나 있어. 그리고 콩에는 25%야. 그러니까 두부도 너무 많이 자시면 단백질 과잉이 돼. 그래서 여러분 나오시는 여기 나오는 대로 잘 따져보면, 그래서 두부가 가끔씩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부 25%짜리 하고 쌀 12%짜리 하고 딱 적당히 배합을 하면 15%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이 신경 안 써도 이런 배합으로 딱 잡수시면 첫째, 뱃속이 어떻게? 편안해. 부담이 안 가. 그러나 이제 막 삼겹살 이런 것을 때려 먹으면 부담이 가죠. 그래서 이 균형이 이렇게 지금 우리 센터에서 건강식 하는 식으로 하면 이 균형이 딱 맞아요. 그래서 세포들이 편안해.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활성산소가 이제 유전자를 공격한다. 그러면 유전자가 잘 변질되는 사람이 있고 공격을 해도 잘 변질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일까? 활성산소가 일단 공격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유전자가 금방 비정상적인 암 유전자로 변질이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 어떻게 다를까? 네, 영양소 공급이 어떻게? 딱 맞는 사람의 세포의 유전자들은 웬만큼 활성산소 공격을 받아도 아주 뭐예요? 잘 이겨내요. 그런데 이게 막 단백질이 너무 많고 막 이렇게 비율이 막 엉망이 되어 있으면 활성산소 공격을 유전자가 받으면 금방 암 유전자로 변질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센터에 오셔서 이제 이렇게 비율이 딱 맞는 그리고 또 뭐도 많이 섭취되는 항산화 물질을 많이 섭취하는 이런 식사를 하고 계시게 되면 아 암세포들도 어떻게 야 이제 비율이 맞네. 그러니까 뭐 싸자. 그래서 아마 지금은 여러분 막 짐 다 쌌을 거예요. 짐 싸서 이제 버스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 이거 이제 두 가지만 해도 건강식은 식물성 음식 채식이어야. 채식인 것이 유익하다는, 옳다라는 이론이 딱 써요. 거기다가 이제 소위 식이 섬유, 섬유질까지 이제 들어가면, 당연히 건강식은 건강식이, 식물성 채식이구나라는 것은 확실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식이 섬유 및 다른 얘기들은 오늘 저녁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